영어에 낚이고 싶은 당신 이리 와. 참 쉬운 영화 영어 방송 김경화의 English Fishing. Hello everybody. Welcome to our show. This is 김경화의 English Fishing. 영어에 낚이고 싶은 당신 이리 와. 이리 와. 영화로 배워보는 쉬운 영화 영어 방송 김경화의 English Fishing입니다. 보이스 피싱에 낚이듯이 영화에 낚이고 영어에 낚여버리는 당신 어디 갈 수 없어. You can't leave us. 우리를 떠날 수가 없어요. 깜짝 놀랐어요. 지금 순간 오늘 너무 너무 들이댔나? 너무 핫돼지네요. 아, 핫돼지를 했구나. My apology. 죄송합니다. 이렇게. 그래요. 네, 영어를 여러분과 함께 쉽게 배워보고자 하는 김경화 잉글리시 피싱입니다. 오늘은요, 지난 시간에 이어서 역시 마찬가지로 개미 PD 그리고 우리 최이사랑 같이 하고 있고 봄날은 간다 두 번째 시간입니다. 아, 이 한국 영화를 하니까 사람들 반응이 더 다르죠? 뜨거운 것 같아요. 나 그거 봤어. 오, 근데 다르더라. 맞아. 그리고 한국말로 하니까 쉬운 거. 맞아. 그러니까요. 정말 이해가 더 잘 돼. 그 또 우리가 사랑 얘기를 또 너무 털어대서 사람들도 너무 했어. 네, 자기 사랑도 그랬다고 막 그런 사람들 있고. 어, 막 털었죠. 이제 둘이 사랑이 막 이제 돼가고 있어요. 누가 봐도 연인입니다. 데이트를 시작하면 그 관계에 대해서 레이블링 한다 그러죠? 이름표를 붙이는 거를 좋아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야지 안심이 되는 사람이 있어요. 우리 사귀는 거다? 우리 사귀는 거 맞지? 이렇게. 근데 대부분 그거를 여자가 확인하려고 하죠. 맞아요. 근데 은수는 그런 게 없어요. 뭐? 왜? 어, 우리 뭐? 우리 그냥 뭐 같이 밥 먹고 같이 자고. 그게 다잖아. 뭐 어쩌라고? 라면이나 끓여. 어, 그런 느낌이니까. 네, 맞아요. 그러다가 어느 날 이런 일이 생깁니다. 엄마 하고 막 울었대. 그 울은 아버지 한 번도 때린 적이 없으셨대. 사귀는 사람 있으면 데리고 오래. 아버지가. 뭐 이제 같이 라면 먹으면서 막 어, 김치 맛있다. 이 김치 누가 담근 거야? 우리 아빠가 그러니까 이 유지태는 엄마가 일찍 돌아가셨어요. 근데 아빠가 이제 거의 가정적으로 할머니도 보살피고 모시고 김치도 담그는 그런 집인데 나 재밌는 얘기 해줄까? 우리 뭐 저쩌고 해가지고 내가 혼났는데 내가 아빠한테 혼나고서 맞고서는 엄마 하고 울었대. 그 후로 아버지가 한 번도 때린 적이 없어. 엄마가 없는 자식이 엄마 하고 우니까 아버지가 속상해서 그 다음부터는 한 번도 때린 적이 없는 거예요. 그냥 흘려들었는데. 네. 그 부분을 제가 영어로 한번 여러분과 뭐 막 씹어가면서 차근차근히 볼 건 아닌데 그냥 재밌어가지고 번역을 한번 바꿔봤거든요. 엄마 하고 울었대. 울다. I cried. 근데 뭐 하고 울은 거예요? cry for 인 거야. 뭐뭐를 찾기 위해서. 나는 너무 배고파서 울었으면 I cry for food. 배고파서 운 거예요. I cry for money. 나 돈이 없어서 운 거예요. I cry for sleep. 나 잠이 모자라서 운 거예요. 엄마 하고 운 거예요. I cry for mommy.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랬더니 그 후로 아버지가 한 번도 때린 적이 없어. Ever since then, 그 후로, ever since then, Daddy never hit me again. Daddy never hit me again. 아빠는 나를 한 번도 때리지 않았어. 라고 되는 거죠. 그러면서 이 호흡을 한번 봐주셨으면 좋겠어요. 엄마 하고 울었대. 그 후로 아버지 한 번도 때린 적 없어. 사귀는 사람이 있으면 데리고 오래. 아버지가 안 쉬고 얘기해요. 보통은 이거 뜸들이고 얘기할 수 있는데 유지태는 기회를 보고 있었던 거예요. 그렇죠. 말할 기회를. 그냥 막 한 거예요. 그냥 급했던 거예요. 근데 어느 타이밍인지 볼 수가 없으니까 웃긴 얘기라고 하다가 사귀는 사람 있으면 데리고 오래 라고 본론부터 먼저 하고 아버지가 있잖아 사귀는 사람 있으면 데리고 오래. 이게 아니라 사귀는 사람 있으면 데리고 오래 아버지가.
이렇게 가는 거예요. 그것도 눈도 못 마주치고. 못 마주치고 먹으면서. 아무도 다른 사람이 있으면 됐고 그래 아버지가. 왠지 그 정말 수줍고 순수한 남자의 그 사랑이 사실 못 났어. 제일 남겨진 건. 저랑 너무 닮았어요. 나 못 났어. 제 그 처음 그의 모습이. 그러지만. 너무 진짜 찌질하고. 근데 그걸 다시 한번 바꿔볼게요. My dad wants me. 아빠가 나를 원해. 어떻게 하기를? To bring that I see. 데려오기를 원해. 누구를? That I see. 내가 지금 보는 사람이 아니라 원래 I see 하면은 만나는 사람인 거예요. 아. I see somebody. 나 만나는 사람이 있어. I have a boyfriend 라고 얘기하기에 좀 부담스러운 관계가 있을 수도 있어요. 그리고 진짜로 boyfriend여도 I see. I met, meet. meet는 거의 안 쓰고요. I talk 써요. see하고 talk. 예전에 한번 한 적 있는데 we just talk 하면은 우리 데이트? 그냥 좀 데이트하는 관계야. 막 되게 본격적으로 나가기보다는 we just talk 하면은 뭐 이제 약간 좀 데이트하고 좀 시작 들락말락 썸 타는 관계야. 이렇게 표현할 수 있거든요. 그러면 I see somebody. 나 누구 좀 그냥 만나는 사람은 있어. 아직 serious한 건 아닐지도 모르겠지만 I see somebody. 누구 만나는 사람 있어 라고 하는 거죠. 그랬더니 갑자기 이영애가 돌변합니다. 같이 김치 맛있다 이랬다가 상우 씨 나 김치 못 담고 나 김치 못 담고 그랬더니 또 이 못난 상우는 내가 담가줄게 내가 담가줄게 두 번이나 그렇게 두 얘기를 해요. 애절해요. 진짜 정말 이 상우가 못난 게 못나서 싫은 게 아니라 불쌍해서 싫은 거예요. 어떻게 보면 찌질남의 결정체로 볼 수 있잖아요. 좀 남자답게 좀 이런 게 없이 그냥 여자의 마음을 어떻게 하면은 잡는지 잘 모르니까. 근데 이게 기질적인 게 되게 크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이런 사람한테 너 이렇게 해봐 저렇게 해봐 한다고 되지 않아요. 그렇죠. 그러면 여자가 이렇게 가르쳐줘도 되지 않아요. 그래서 맞는 사람들끼리 이렇게 또 맞춰서 연애가 계속 되겠죠. 이런 유지태 같은 경우는 막 여자가 헤어지자 그러면 자기가 잘못한 거 없는데 내가 잘못했어 이렇게 얘기할 사람이에요. 아, 그건 아니다. 내가 더 잘할게. 그런 거 뒤에 나오잖아요. 대사가 나와요. 근데 이런 타입의 사람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꼭 이 사람이 왜 이렇게 못났나, 왜 이렇게 여자 앞에서 자가만지나 이렇게 얘기할 게 아니라 아, 이 캐릭터는 이런 마음결이를 갖고 있는 사람이다 라고 좀 이해하는 게 조금 더 영화를 시선을 넓게 해서 볼 수 있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보시는 분들 가운데서도 그런 분들 있을 거예요. 있겠죠. 말은 못하지만. 맞아요. 내 얘긴데? 이러면서. 저도 그랬어요. 저도 이래봤어요. 아, 그러네요. 진짜. 자, 그래서 이제 이영애가 점점 마음이 조금 떠나기 시작하는 때입니다. 누군가를 만나죠. 그 사람 멋있었어요? Was it attractive? 진짜 이상하던데. 완전 이상한 아저씨던데. 요만한 남경이. 이상한 남경이. 쌍꺼풀 수술했죠? 이런 얘기나 듣죠. 그러니까 처음에 게스트로 나온 그 라디오 쇼에 게스트로 나온 사람이 음악평론가였다고 했는 것 같아요. 그래요? 음악평론가였구나. 저는 어떤 게스트길래 그럴까 그러게요. 했었는데 아무 말도 없었거든요. 첫 장면에서 그러다가 이제 이영애는 정말 CD 막 문질러가지고 이렇게 꼈나 막 확인하고 그러다가 쌍꺼풀 수술했죠? 뭐 이런 식으로 처음엔 전혀 이성으로 생각하지 않아요. 유지태를 처음 만났던 그 수색역에서처럼. 하지만 이영애는 분명히 또 그녀만의 매력이 있기 때문에 둘이 이제 실컷 좀 이렇게 라디오 녹음을 마친 다음에 같이 그 자판기 앞에 앉죠. 여기서 그녀의 픽업 라인이 나옵니다. 픽업 라인이 뭐라 그랬죠? 작업 멘트. 어처구니 없어. 어처구니 없어서 속상했어요. 솔직히. 그러니까 또 한 거잖아요. 상우한테 했던 거 똑같이 한 거잖아요. 버릇인가 이런 생각도 들었어요. 요즘 왜 이렇게 흘려 막 이런 거. 그 장면 먼저 보시고 다시 이야기 나눠볼게요. 소화기 사용법 알아요? 아니에요. 분위기 전환법은 아는데
맥주 한잔 할래요? 아, 우리는 자. 벌써 상우편이 됐기 때문에 이영애가 똑같이 이런 표현을 쓰니까 얄미웠어요. 속상했어요. 왜 그런 거야? 근데 저는 집에. 또 딱히 아니 집에 전 딱히 그런 것만도 아닌 게 은수가 사실 되게 한번 아픔이 있고 그 어떤 사랑을 했는지는 안 나오지만 상처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본인 딴에는 자꾸 그렇게 자판기 얘기를 물어보는 게 본인이 자꾸 이렇게 과열되는 감정을 그 소화기 뭐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걸로 자꾸 이렇게 끌려고 하는 거 아닐까요? 근데 다른 남자잖아요. 그때가 이미 상우랑 약간 시들해지기 시작할 때잖아요. 네. 저는 그 생각도 했어요. 최이사처럼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저는 아, 은수가 이 얘기를 이 남자에게 한번 묻는 거는 이 남자는 뭐라고 할까? 라는 호기심. 아까 유지태는 이랬었는데 이 남자는 뭐라고 나올까? 라고 그냥 툭 한번 던져보는 게 아닐까 그런 생각도 잠깐 해봤어요. 은수가 이렇게 소고기 사용법 알아요? 하고서는 약간 후회하는 듯한 그런 뉘앙스가 그쵸? 있지 않았어요? 진짜로 아냐 모르냐가 궁금한 게 아니라 그냥 던져보는 거야. 알아요? 하고 고개 이렇게 돌리잖아요. 그죠? 그럼 그럴 때 뭐 꼬시려고 물어본 걸까요? 아니잖아. 그건 아닌 것 같아요. 저는 그냥 버릇 같았어요. 옆에 누가 있으면 이렇게 물어보는 그러니까. 버릇이 있는 것 같은데 그게 상대가 그 이 논팽이니까. 그렇지. 그랬더니 그 남자가 분위기 전환법은 아는데 와 진짜 이러고 완전, 있잖아. 완전 꽃제비. 거기는 완전 선수의 느낌이 그러니까. 막 물씬 났어요. 대박이었어. 맥주 한잔 할래요? 이렇게 나오잖아요. 하지만 그 얄미운 남자가 했어도 우리의 주인공 편이 우린 주인공 편이니까 얄미운 남자가 했어도 우리는 이 편을 알아두면 어딘가서 쓸만한 데가 많습니다. 한번 알아볼게요. 네. 소화기 사용법 알아요? Do you know? Do you know? 알아요. 무슨 사용법이잖아요. How to use예요. How to use. 뭐를? Fire extinguisher. 소화기예요. 하고 끄는 거. 근데 how to use를 조금 더 발음을 부드럽게 굴리면요. How to use. 자, 쭉 이어서 한번 해볼게요. Do you know how to use fire extinguisher? Do you know how to use fire extinguisher? 소화기가 어려우니까 그러면은 전자레인지 사용법 알아요? 해볼게요. 네. 전자레인지는 microwave예요. 네. 자, Do you know how to use microwave? Do you know how to use microwave? 좋아요. Do you know how to use microwave? Perfect. 분위기 전환법은 아는데 I know how to change the mood. I know how to change the mood. How to? 뭐뭐 하는 방법인 거예요. You wanna grab a beer? 맥주를 잡다. 그러니까 잡으면 뭐해요? 마셔야겠죠. 그러니까 한 잔 하러 갈래? Grab a beer. 뭐 잠깐 먹으러 갈래? 사 먹으러 갔다 올래 할 때는 먹는 거잖아요. 그러면 앙 베어 먹는 거잖아요. Bite. Grab a bite. 뭐 먹으러 먹는다라고 간단하게 먹을 때 그렇게 쓸 수 있어요. 그래서 요 표현을 알아두시면. Do you know how to 뭐뭐뭐 요 표현하고 You wanna grab a beer and a chicken? 아하. 되게 많이 쓸 표현 같은데요? 그렇죠. 친구 간장 맨날 쓸 것 같은데요? 네. 자 그럼 요렇게 익혀두시고 우리 다시 영상으로 매칭 한번 해볼까요? 소화기 사용법 알아요? Yeah. 분위기 전환법은 아는데 맥주 한잔 할래요? 연애가 시작되고 상우에게만 변화가 있는 게 아니에요. 은수에게도 변화가 있습니다. 어떤 변화요? 그러니까 일단 그 봄날은 간다는 워낙 현실적인 드라마 영화이기 때문에 미장센이라고 하기도 그렇긴 하지만 이 미장센이 달라져요. 원래 은수 집에 처음 갔을 때 제가 정말 놀랐던 게 더럽기도 더러웠지만
아니 여자 침대뽀가 무슨 싸구려 여인숙의 빨간 이불처럼 막 그런 바의 느낌인 거야. 지저분하고 칙칙하고 할머니도 안 쓸 것 같은 그런 느낌이었는데 데이트가 시작되면서 집 정리가 깔끔하게 돼요. 카세트도 그 장 안쪽으로 들어가고 휴지도 탁탁탁 제자리에 있고 침구가 린넨으로 바뀝니다. 그러면서 약간 그 뽀송뽀송한 느낌 났던 것 같아요. 연하늘색, 페일 스카이 블루 막 이런 느낌으로 누가 봐도 이불이. 그냥 탁 눕고 싶은 그런 이불로 바뀐 거예요. 그러니 여자 혼자 사는 집도 그런데 남자 혼자 사는 집 어떨까 나 순간 그런 생각도 해봤어요. 진짜 반성합니다. 아 그래서 아 연애가 주는 힘이 있구나. 이렇게 달라지는구나 하는 느낌들을 많이 가졌었어요. 두 분 연애는 어떤 거에서 제일 많이 차이가 나요? 차이요? 상대방과 저와의 있을 때랑 없을 때랑요? 아 있을 때와 없을 때의 차이? 그 여기서도 그 녹음실에 그 사람이 얘기하잖아요. 너 무슨 좋은 일 있냐? 이렇게 실실 웃어? 라고 하는 표현이 나오잖아요. 그런 부분이 저는 그냥 뭘 자꾸 챙겨 그러니까 뭐 혼자 먹더라도 맛있는 게 있으면 하나 더 챙겨서 아 나중에 주려고? 그런 게 좀 더 생기는 것 같아요. 네네. 뭐 보기 좋은 게 있으면은 선물 같은 거 있으면은 더 보게 되고 그 남자 마음은 그렇구나. 최이산 아니 워낙 따뜻한 남자여서 그렇지. 그러니까요. 또 불꽃 남자. 저는 왜 상우랑 비슷한지 모르겠어요. 저도 그냥 실실 좀 많이 웃는 것 같아요. 혼자 발그레해지고 혼자 막 좋아서 엔돌핀이 나고 그래서 뭔가 얼굴에 활기가 뜬다 그러나 좀 그런 것 같아요. 맞아요. 대부분이 일단은 1번이 그런 징표가 나타날 거예요. 저는 뭐 식당 같은 데 가면은 만약에 뭐 회식을 했는데 이 식당이 너무 맛있어. 그럼 아 다음에 같이 와야지. 그거 맞아 같이 와야지. 그거 다음에 같이 와서 이거 꼭 먹여줘야지. 그러면 얼마나 좋아할까? 맞아. 이런 생각을 하게 되죠. 이게 또 오늘 방송이 또 그만하자. 또 네, 오늘 그만하자. 생각에 너무 젖어드네요. 그래도 방송은 해야 됩니다. 웨이크업. 레드 선. 좋네요. 자, 그렇게 해서 이제 은수가 막 술 마시고 들어와도 유지태는 화도 못 내고 그럽니다. 그 다음 날 이런 일들이 벌어지게 되죠. Check this clip out. 은수 씨 밥 먹자. 밥 먹자 은수 씨. 나 안 먹어. 더 잘래. 북어국 끓여놨어. 나 안 먹어. 밥 먹자. 응? 자. 이제 가자. 좀 놔둬. 이러지 마. 딴 남자랑 술 마시고 왔는데 북엇국 끓여주고 먹자 먹자 얼마나 착해. 근데 이제 은수는 이미 마음에 식었기 때문에 그 모습도 짜증이 나는 거예요. 북엇국 끓였어 먹자 챙겨주는데 싫어 내버려둬 관둬 그러지 마. 밤만 해도 밤에는 같이 잤잖아요. 자꾸 김PD님은 자꾸 잤잖아요에 되게 의미를 많이 두시게 사랑이 넘쳐서 그래. 그랬는데 아침 되니까 생판 완전 진짜 못됐다. 좀 심하게 화냈잖아요. 싫다고 거의 막 너무 깜짝 놀래게 싫다고 이게 아니라 그래서 유지태가 막 밥을 꺼져 먹다 확 나버리잖아요. 마음 아팠어. 자, 은수씨 밥 먹자. 밥 먹자 은수씨. 그랬더니 Let's eat 은수 라고 합니다. Let's eat 먹자. Let's eat. 부드럽게 얘기를 하죠. 안 먹어 더 잘래. I'm not gonna eat. 나 안 먹어. I'm not going to eat인데 그냥 막 던지는 스타일이니까 I'm not gonna eat. I'm not gonna eat. 나 더 잘래. I wanna sleep. 더 잘래. 일부러 뭐 I wanna sleep more 이렇게 안 붙였어요. 그냥 은수 스타일에선 이 정도겠다. 북엇국 끓여놨어. I made 북엇국. 나 안 먹어. I'm not eating. 나 안 먹어. 이거 단식 투쟁하는 아이들이 많이 쓰는 표현입니다. 엄마 나 안 먹어. I'm not eating.
밥 먹자. Let's eat. Let's eat. 좀 놔둬. Leave me alone. Leave me alone. Leave me alone. Leave me alone. 이러지 마. Don't do this. Don't do this. 이러지 마. Don't do this. Don't do this. 아하. 슬프네요. 아. 이게 한쪽으로만 에너지가 흘러가고 있어요. 은수는 이미 문을 닫았고. 어, 표현을 알았으니까 짧지만 두 사람의 그 감정이 오고 가는 레벨의 차이 느껴지시죠? 그 영상을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죠. 은수 씨 밥 먹자. 밥 먹자 은수 씨. 나 안 먹어. 더 잘래. 북어국 끓여놨어. 나 안 먹어. 밥 먹자. 응? 가자. 이제 가자. 어, 좀 놔둬! 이러지 마! 네, 잘 봤습니다. 슬퍼. 속상해. 속상해. 이렇게 조금씩 변해가는 은수가 속상한, 참 속상하게만 느껴진 유지태가 이제 둘이 일 마치고 돌아와서 은수만 내려주고 잠깐 갔다 오려고 해요. 밥 딴 데를 방황하려고 하는 거죠. 그쵸. 은수가 자꾸 이상하니까 본인도 속상한 거야. 속상하니까. 이게, 그 상우가 할 수 있는 최고의 나 화났어라는 표현인 거예요. 그런 것 같아요. 한 번도 뭐 이렇게 해본 적도 없고 나 너 왜 그래? 내가 할 끓여놨는데 먹어야지. 야 고맙다고는 못할 망정. 뭐? 이렇게 못하고 나 삐졌어 라는 표시를 좀 이따 들어갈게. 일이 있어서 이렇게밖에 표현 못하는 거예요. 전 이 장면이 최고였어요 진짜. 그래놓고 일 있다고 하니까 무슨 일? 내가 모르는 일도 있어? 되게 무시하는 투로. 또 어디 가서 술이나 먹으려고 그러지 뭐. 완전히 무시. 완전 개무시 개무시. 개무시. 예, 완전 멍멍이 무시. 무시. 그랬더니 드디어 한번 폭발합니다. 은수 씨, 내가 라면으로 보여. 말 조심해. 이런 말 나올 것 같아요. 라면이나 끓여라고 하자. 라면이나 끓여. 라면이나 끓여. 왜 그래? 아니 그 같이 내가... 라면 먹자 이렇게 하면 조금 달라질 수 있었어. 그럼요. 근데 여기서 상우 성격에 부엌대기로 하나 뭐 이런 거 있잖아. 라면이나 끓여. 근데 상우 성격에 내가 라면으로 보여 이 말을 할 정도면 진짜 화난 거죠. 진짜 많이 터져. 폭발 폭발. 폭발한 욕은 못 하겠고. 이거 딴 남자 같았으면은 제가 아는 그 남자 있잖아요. 차 부엉 이렇게 가고 달려났을 수도 있어. 근데 상우는. 내가 라면으로 보여? 마주심해! 이걸로 끝나는 거죠. 무슨 일? 내가 모르는 일도 있어? 너 어디 가서 술이나 마시려고 그러지 뭐. 은수씨. 내가 라면으로 보여? 말 조심해! 자, 그 부분을 이렇게 표현을 한번 바꿔보겠습니다. 갑자기 어디 갔지? 오케이, 여기 있다. 네. 무슨 일? 내가 모르는 일도 있어? 그러니까 일이라는 게 work가 아니라 무슨 상황인 거잖아요. 뭐 친구를 만난다든지 아니면 뭐 여기서 일이라는 거는 진짜 일하는 일이 아니라 어떤 뭐 약속일 수도 있고 어떤 걸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그거를 occasion으로 바꿨어요. So what occasion? What occasion? 무슨 일? Is there any occasion that I don't know? 내가 모르는 is there any occasion? 다른 일도 있어? 너 해봤자 뭐 뻔하잖아 하고 무시하는 거죠. Is there any occasion? Is there any occasion? That I don't know? That I don't know? 또 어디 가서 술이나 먹으려고 그러지? You are going out? You are going out? And have some drink. And have some drink. Aren't you? Aren't you? 너 그러지? 라고 확정지어서 묻는 거예요. You're gonna go out and have some drink, aren't you? You are going out and have some drink, aren't you? 그랬더니 왕! 은수씨 You think I am ramen? You think I am ramen? You think I am ramen? 내가 라면이라고 생각해? 말 조심해. 이 표현 꼭 익혀두세요. Watch your mouth. Watch your mouth. 네 입을 쳐다봐. 가 아니에요. Watch your step 하면은 step 그 계단 조심하세요. 발 조심하세요. Watch your head.
머리 조심하세요. 여기 뭐 bar 같은 거 있어가지고 머리 꽁 부딪히기 좋은 데는 watch your head. Watch out. Watch out. 조심해. Watch your step. 대단히 조심하세요. Watch your mouth. 입 조심해. 말 함부로 하지 마. Watch your mouth. 많이 쓸 것 같기도 하면서 또 많이 못 쓸 것 같기도 하고 대놓고 또 막 그렇게 또 못 할 것 같기도 한데 Watch your mouth please 하면 대놓고 쓸 수 있어요. 아 그렇게 하면 되겠네요. Please 붙이면 덜 무서운 느낌 덜 좀 사나운 느낌 아니면 어투를 그냥 Watch your mouth 그건 안 하는 걸로 하자. Watch your mouth. Watch your mouth. 우리 최이사가 최고의 명장면으로 꼽았던 그 장면. 내가 라면으로 보여? Check this out, clip. 무슨 일? 내가 모르는 일도 있어? 너 어디 가서 술이나 마실래 그러지 뭐. 내가 라면으로 보여? 말 조심해. 자,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갈등이 점점 고조가 되고 있습니다. 아, 유지태와 이영애. 슬슬. 봄이 오면서 서로 사랑이 왔다가 여름이 되면서 뭔가가 삐걱삐걱 거리는 그런 느낌들이 있었어요. 또 사랑의 발전 단계가 저는 계절하고도 참 관계가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면 여름 다음은 가을이고 겨울인데 또 어떻게 변할지 다음 이 시간 한번 기대해 주시면서 마지막으로 우리 공고 좀 알려드리죠. 네, 페이스북에 들어가셔서 김경화의 English Fishing 치시면 저희의 소식과 정보를 가장 빨리 알 수 있으시고요. 그리고 유튜브, 팟캐스트, 팟빵에 들어가시면 또 항상 저희와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김경화의 English Fishing 치시는 거 잊지 마시고요. 네, 저희를 만나보실 수 있는 채널이 많이 늘어났습니다. 네. 근데 저희가 이제 영상을 위주로 촬영을 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좀 소리 문제 때문에 팟빵이나 팟캐스트에서 오디오만 들으시면 약간 울리는 경향은 좀 있는 거 미리 양해 부탁드리고요. 유튜브로도 여러분 만나뵐 수 있게 많이 많이 사랑해 주시길 바랄게요. 우리는 Let's see you next time then. Thank you for joining us today. Bye-bye. Bye-bye. Bye-bye.